자, 가봅시다. 매우펄 했으면 확률 100%예요. 자, 이거 완전 개노다 맘살 세팅이거든요. 봐, 뭐, 무슨 세팅이냐? 이렇게 충전을 하면은 30초간 심장 소리가 없어집니다. 아! 좀 천천히 할 거야. 그렇지. 잘 맞췄고. 이게 완전 가불기 암살 세팅이라서 좀 빡세요. 여기서 박살 내고 충전을 할 때 심장 소리가 30초가 없어지는데 충전을 할 때 애들 위치도 다 보이는 그런 세팅이라. 나는 얘 위치를 아는 거야. 얘는 내 심장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아주 주옥 같은 세팅이죠, 이거. 같이 걸고. 충전하고. 몰랐는데 말이지. 몰랐는데 말이지. 아쉽네요. 충전. 2층에 얘는 죽었다고 봐도 되겠죠? 으아! 심장 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든. 어디로 보내고요? 알아. 여기 있었네. 잘 내고. 고양이 너프 먹어서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줘야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한국인들 조심하라고 한 거야. 이거 못 이긴다고. 미리 빼네요. 그러면은 짜증나게끔 심장 소리만 들려주고 계속 리필하자. 썼는데 그래 봤자다. 오케이, 3피 컷. 이제 막으러 가자. 으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심장 소리도 못 듣는 너가 뭘 할 수 있냐고. 깜짝 놀라는 거 말고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도끼를 리필할 때 이제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도끼를 소모를 해줘야 돼요. 2층 한 명. 연속 봐라, 연속으로. 이것만 죽어줘야겠어. 니 딜한다. 넌 못 살아나간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끝. 자꾸 한국인들 피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에이치엔젠이 고맙습니다. 돌아온 호킨스의 암약하는 암살도구. 이거 못 이겨요. 이거 내가 나와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세팅이 나올 거를 알고 저격을 하는 게 아니면은 막 미리 메보퍼링을 막아버리는 걸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못 이깁니다. 이거 못 이겨요. 그쵸, 자연재해죠. 이런 세팅들이 좀 있어. 일반 공격은 한방이 아닌데 어차피 한방도 끼워가지고 애들이 치료도 안할 거라서 뭐 일반 평타도 거의 한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못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겨. 빡빡요마도 고맙습니다. 진짜 진지 빨면은 이길 수 있긴 한데 그냥 공부하기선 못 이겨요. 진지 빨면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냐면은 4명이 일단 디스코드를 쓰는 다인큐 해야 돼. 이렇게 해서 4명이서 디스코드를 쓰고 다인큐를 돌리는데 이 암살토구가 미리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냐, 넷 중에 한 명이 비행을 해요. 비행을 해, 암살토구를.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디스코드로 야 지금 거기 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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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거기 그쪽으로 간다. 미리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개발할 수도 있어. 거의 1킬 정도 내주고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게 어떻게 되냐고. 이번 건 암살은 아니고 그냥 대놓고 죽였네. 어우. 됐구만. 죽었죠? 심장 소리가 없으니까 간주라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 이거 자살각이다 이거. 여기 한 명 더 보였고. 와서 걸고 천천히 먹어야 되거든. 천천히 먹을게요. 이러고 갈게.
이러고 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아니 나는 도망갔는데 분명 얘가 있다니까요. 나는 여기 이 판이 올킬일 거를 확신을 해. 핵 쓰는 거 아니면 다 죽어.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맛있게 맛있게 공격을 하느냐야. 이거 돌리고 있죠? 아! My mistake. 무서울 거야. 계속 도끼 충전하고 있어. 도끼 들고 있었어요. 지하에서 치료 중이구만.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 공포를 느끼기엔 말이지. 아주 현명해. 나도 공포를 느끼려면은 그러니까 자살 아우지에 넣으면 자살한 거야. 자살 방지로 여기다 넣읍시다. 막거리구나. 형제 벌써 막거리였어? 그래도 쟤한테는 잘 뽑아 먹었어요. 비싼 세팅이라서 최대한 뽑아 먹어야 돼. 이러고 갑시다. 그리고 이건 최대한 가운데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노래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불안감에 떨어. 노래소리가 안 들리면 엄청 멀리 있어가지고 이제 폭우가 근처에 없다는 거거든? 아직 막걸리였구나. 그게 아니라 Here's Johnny. 이제 닉네임이 살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 남았네. 혼자 남았네. 없구나. 없으면은 여기겠네. 여기가 캐비넷. 저게 그냥 위치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캐비넷 근처 애들이 위치가 보이는 건데 아니네요. 캐비넷이 없는 곳이 양쪽 출입구랑 한 군데, 세 군데밖에 없거든. 보통 양쪽 출입구 두 군데를 많이 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확정킬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살리면 살릴수록 더 무서울, 더 두려움에 떨 뿐이라고. 저기 있네.
까꿍. 이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거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 심장마비 왔겠다. 이 녀석은 이 세팅을 안 해. 파이버블. 파이버블은 아니긴 해. 발전기 안 돌리고 그냥 여기 끝에 있는 거니까 잡아내야겠죠. 그러면 어? 이 녀석 봐라. 그럼 제 3의 위치에 있다는 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멀리 도망가 봐요. 포기했네요. 살려줄 순 없습니다. 아이고. 빡빡빡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빡빡님. 아이고 만원까지도 고맙습니다. 버릴 데가 없는걸? 뭐야 한 번 더 노는 거야 우리? 좋지. 이 판자를 내리고 도망가지 않을래? 오케이! 한 번 1트 더 한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둘 다 위로 올라갔네. 묵혀서 먹을게요. 노랫소리만 들려줘도 충분하거든. 갔어. 어, 설마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아니구만. 자, 갑니다. 우리 107 완료했어. 이번에 걸릴 수밖에 없을 거야. 여기 하나. 심장 소리로 압박을 해줍시다. 무서울 거야. 공포에 떨라고 친구. 난 그걸 안 무서워. 여기 있구만. 빨리 죽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빨빨대면서 가가지고
혼자 남아있구나. 포기한 거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다 포기했어. 모두가 포기했어. 이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이득이었을 거야. 보고 있나? 아니, 나갔네. 안타깝습니다. 0.5초만 더 있어서 더 나갔을 텐데. 어때요? 공포의 암살토구. 둥둥두둥두루두루둥두두둥. 아주 좋았다. 아주 무서운 세팅이었어요. 이거 모아서 유튜브 올릴게요. 올려줄 거야? 고맙습니다, 뼈뼈님.